안녕하세요. 엄지 요정입니다. 오늘은 색종이로 동서남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해요. 오늘 엄지 요정이 준비한 색종이는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하얀색의 색종이입니다. 하얀색이 위에 오도록 올려놓고 더하기 표시가 되도록 접어줄게요. 접었다 펴고 접었다 펴줍니다. 이제 각 꼭지점들이 가운데 접어놓은 곳에 오도록 맞춰서 접어줄게요.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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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줍니다. 이제 뒤집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각 꼭지점들이 접어놓았던 곳에 오도록 맞춰서 접어줄게요.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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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줍니다. 자, 이제 다된 거나 다름없어요. 손가락을 넣어서 잘 오므릴 수 있도록 가로 방향으로 꾹꾹 펴주고, 세로 방향으로 꾹꾹 다시 펴주고, 뒤집어 보면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손가락만 살살 넣어줘서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로, 세로 방향으로만 살짝 밀어주면 짜잔! 동서남북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써줄게요. 손가락을 넣는 부분을 이렇게 놓고, 동, 남, 북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묻지 않게 조심하고 손가락을 넣었을 때 글씨가 가운데 모이도록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벌칙을 적어줄게요. 보드마카가 묻을 수 있으니까 키친타올이나 종이 한 장을 깔아놓고 벌칙을 적어줍니다. 엄지호정은 오늘 먹을 식사에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벌칙에 걸리면 꼭 먹는 걸로요. 오케이.
간. 김, 맛있어. 고기. 여기는 와사비 한 스푼. 그리고 또 햄. 김치, 당근, 시금치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엄지우정은 남쪽으로 3번. 하나, 둘, 셋, 제발! 와사비 한 스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